알겠습니다. 유니원 현재 과거 시제 준비되었나요? 오케이. 다들 준비가 안 되었네요. Okay, the students will be over when school is over. 보셨고요. 얘는 아니다. 그럼 계속해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Nowadays, team goes to piano practice on Thursdays. 하셨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3번 drafts live in Africa. 4번 Okay, I doubt if Jim passes the test. 5번 69. Manfred walked on the moon in 1969. 오케이, 한 문제 틀렸습니다. 뭘까요? 찾아내 봅니다. 5번. Walks on the moon in 1969. 웍스죠, 그쵸? 그쵸? 사실이니까. 그쵸? 1969년도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그쵸? 1969년도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그럼 얘는 맞단 얘기예요. 얘 아니면 뭐가 틀렸어? 요즘이죠, 요즘. These days. 4번이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4번부터 먼저 볼까요? 4번부터 먼저 보면 재미없다. The students will be happy. 학생들이 뭐할 것이다? 행복해질 겁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요? 귀찮으니까 day를 바꾸면 When will they be happy? 그래서 얘 시간의 부사절이죠. 현재 시제가 대신하고요. Nowadays니까 요즘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 써야지 과거 시제 쓰지 않고요. 또는 뭐 일단 이게 현재 시제인 이유는 어떤 팩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즘이란 단어가 있기는 한데 원래는 요거는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은 Nowadays team is going to piano practice on Thursday가 좀 더 맞습니다. 됐습니까? Temporary fact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과거냐 현재냐 둘 중에 고르라면 현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scientific fact 보이시죠? 그렇죠? 과학적 사실. 네, 그 다음에 뭐 historical fact 보이시죠? 그렇죠? 역사적 사실, 과거시제로.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일단 doubt의 뜻을 여러분은 뭐냐? doubt, 의심, 의심하다죠 이거. 그렇습니까? 네, 그럼 난 의심한다 이 말. 의심한다. 난 의심스러워. 난 내 머리 위에 question mark가 생겨 있어. If Jim will pass the test or not이죠. 짐이 시험을 통과할 것인지 아닌지라. 그렇죠. 이게 뭐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죠. 됐습니까? 이거 i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hether. 그래서 이런 문제 좋아하죠. 학교 선생님. 됐습니까? 인지 아닌지라는 것 명사절이죠. 부사절이 아니고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었습니다. 예, 그다음 괄호 안에서 1번 아무나 가볼까요? 네, I was feeling tired, so I slept for an hour. 이렇게 2번 until Sarah arrived. Right. 네, 3번 아무도 안 하네요. Okay, the show was boring, so I didn't stay for long. 하셨고요. 4번. How did you handle the situation last year? Okay, how did you handle the situation last year? 5번 가볼까요? It always rains when I go camping. It always rains when I go camping. 6번. Last time I went to the airport. I lost
Okay, the last time I went to the airport, I lost my passport. 채점해 주세요. Okay, 다 맞았죠? 됐습니까? 네, 다 맞은 이어보겠습니다. I was feeling tired. 내가 피곤을 느꼈다. 과거의 사실이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는 한 시간 동안 잤다. 말이죠. 여기에 I have slept 안 될 건데요. 왜 안 될까요? 피곤한 것보다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무슨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자는 사람이 말을 할 수는 없죠. 됐습니까? 예, 노말하게 갑시다. 친구가. 예,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은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I'll be waiting at the bus station.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것이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you be waiting이죠. 시간의 부사죠. 현재 시제가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가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쇼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지루해서 과거에 기다리지 않았다.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last year. last yea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쿡 찍는 거야, 덩어리야. 쿡 찍는데 과거니까 당연히 단순 과거 시제라고 써야 되겠죠. handle the situation이 뭐예요? handle the situation. 저 상황을 처리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 always rains. 항상 뭐 한다? 비 내린다. 언제 내가 캠핑을 갈 때면.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 when 대신에 뭘 써도 뜻이 비슷해요. 그렇죠. As if 이거 비슷하죠. 만약 내가 캠핑을 간다면 항상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이 똑같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공통적인 문법을 공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last time I went to the airport. 내가 마지막으로 공항에 갔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 그래서 4번하고 6번이 똑같은 이유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4번도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 6번도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 B. 후기에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서 빈칸에 쓰래요. 준비가 되셨나요? 오케이, 아무나 가볼까요? He travel never eats Chinese food. He hates it. 그래서 2번. Shakespeare. Okay, Shakespeare writes many famous plays. Okay, 계속 play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Jimmy went on vacation twice last year. Okay, 그 다음에 뭐 이건 대화네요. 내가 A를 읽을게요. 아무나 다 대답해주세요. How did you learn to speak French? 그랬더니 I study it on the internet. Okay, 계속해서 5번 가볼까요? Can I ask when the next meal be? Can I ask when the next meal is? 4번 스터디드로 바꿔달라? 아이고. Can I ask when the next meal i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Mike won't come with us to the cinema if Tara joins. 오케이, 그래서 이 if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이 when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채점? 응? 모르겠다고? 다 된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 틀렸죠. 잘하세요. 그렇죠. 로트죠.
Shakespeare wrote many famous plays. 자, 그럼 플레이에 대한 얘기. 플레이는 뭔 뜻이죠? 그렇죠. 연극, 희곡 이 뜻이죠. 그러니까 아 희극 미안. 아 희곡입니다. 희곡. 희곡. 희극이 아니고 희곡이죠. 희극은 희극 중에서 funny한 거. 네. 그러면 sad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자, 근데 궁금, 아, 웬에 대한 얘기해주세요. 웬. 언제 다음 식사가 나올지. 오케이. 그렇죠.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아, can I ask when인가요? 오케이. 이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 틀렸네. 지금 다음번 식사가 언제 있을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거 틀렸네. 어떻게 고쳐야 돼요? When the next meal will be 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내가 다음 지금 내가 뭐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다음번 식사가 언제 있을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언제 있을 것인지라 인거 명사들이지 부사들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죠. 왜 그렇죠? 그렇죠. 이거 fixed timetable. 그래서 여러분들 5번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생각하고 이즈를 넣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 맞은 거지만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언제 다음번 식사가 또 있을 것인지라 뭐게? 아니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물었으면 when will it be죠. When will it be. 그래서 when it will be가 됐는데 내용상 fixed timetable 상이니까 현재 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Mike won't come with us to the cinema. 마이크는 뭐 극장에 우리랑 같이 안 올 거예요. 만약에 타라가 같이 간다면.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사이가 어떻다. 마이크랑 타라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트레버의 헤비시죠. 그렇습니까? 안 좋아한다.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팩트고요. 그 다음에 뭐 last year.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얘를 빼면 뭐도 되느냐. Jimmy has gone은 좀 그렇고 has gone on vacation 뭐 되긴 되겠다. has gone on vacation twice. 그렇죠. 경험 적용법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last year 때문에 여기 has gone은 못 오는 거죠.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has plus pp랑 못 쓰니까 went고요. How do you learn to speak French? 그래서 여기 speaking으로 바꿔 쓸 수 있게 없게 speaking 된다 안 된다? How did you learn speaking French?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learn은 누구처럼 to도만 좋아하죠. 됐습니까? I studied it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배웠다. 됐습니까? 나 계속해서 C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틀린 곳이 없으면 오해라.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바로 해볼 수 있을까요? 가봅시다. 그러면 뭐 틀린 거 아니, 틀린 거 없으면 그냥 읽고요. 틀린 거 있으면 바르게 고치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In 1901 또는 뭐 1901 Queen Victoria had a British Empire died. 맞는 모양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Empire. 오케이. 2번 뭐 가볼까요?
You still take guitar lessons? Do you still take guitar lessons? 맞는 모양인가? 오케이. 네. 계속해서 3번 가볼까요? 오케이, Colombia lived during the 18th century. 오케이, 계속해서 4번. All over the world. Okay, people all over the world eat Asian food nowadays. 이거 고쳐야 될 것 같다. 오케이, okay, 5번 가볼까요? So movie start in 25 minutes.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okay, 그래서 6번 가볼까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네? 아,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 훈훈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입니다. 가볼까요? She 뭐라고? She will pick me up as soon as she finishes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채점 해주세요. 나 맞은 것 같다. 그렇죠. 당연히 3번이 어떻게 맞습니까? S가 아니라 D. 이게 어떻게 현재입니까? Columbus lived during the 자, 18세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현재입니까? 18세기. 이상하네. 이걸 왜 자꾸 틀리지? 하필이면 18세기. 응?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She died죠. 됐습니까? Head of British Empire가 뭐야? 영국 총독의 머리. 대영제국 대가리죠. 대빵. 됐습니까? 오케이. When에 대한 대답 여기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Do you still take guitar lessons라고? 넌 여전히 기타 수업을 받고 있니? 라고 팩트를 물어보고 있죠. 상대방에. 그래서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people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은 아시아 음식을 즐겨 먹는다라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the movie. 자, 얘는 왜 현재 시제인가요? 예. 그렇죠. fixed time table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고쳐야 되니까? 그녀가 그 일을 끝마치자마자 언제 마치자마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D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가볼까요? 위
We didn't have any money, so we just stayed at home. 고르셨고요. 계속해서 2번. I have to miss people now. Last year, I helped orphans. I helped orphans. I help homeless people now. Last year, I helped orphans. The orphans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3번. This spring, I journey. Oh, now it's getting occupied. Now, I In spring, I usually go inline skating a few times a week. Okay, 채점해 주세요. Okay,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원인과 결과죠. 이게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집에 있었다. 과거의 팩트 얘기하고 있고요. Okay, 그렇죠. I help homeless people. 나는 집 없는 사람들을 지금은 돕는데요. 작년에는 고아들을 도와줬었다. 작년에 last year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I have 단순과거. In spring, 봄에는 나는 보통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간다. A few times a week, 일주일에 몇 번. 팩트죠, 팩트. 해빗이죠. 그래서 단순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오케이, 시험 치는데 뭐 이렇게 회의를 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칼질하기죠? 누가? 언제? 뭐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또 next train comes in 5 minutes. 오케이, 왜 현재 시제죠? Fix timetab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죠? 누구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뭐 할 것이다? Okay, A에게 B를 말하다 라는 구조는 뭐죠? Tell A B, tell A about B 하면 되겠죠. 이해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I will tell him the story as soon as he comes. Okay, as soon as he com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When will you tell him the story?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단순 현재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고 있죠. Okay, 그 다음 왜 날씨가 따뜻한 게 원인이고 그 결과 나는 코트를 벗었다. 원인과 결과죠? 그러면 가볼까요? It was warm. So I took off my coat. Okay, it was warm, so I took off my coat. Because it was warm, I took off my coat. It was so warm that I took off my coat. It was warm enough. It was warm enough for me to take off my coat. 뭐 하고 있는지 알죠? 선생님 지금. 그렇죠. 전부 똑같은 얘기죠. enough to do, 뭐. 그 다음에 so that 꿈은 because를 쓰든지 so를 쓰든지 전부 같은 의미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거 풀어왔으니까, 원래는 요거 풀고 나서 그 다음 숙제로 요게 나가는데, 풀어왔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었어요? 혹시나 몰라서. 7수를 보고 왔습니다. 와우, 그렇죠. 오케이, 알파곤줄. 오케이, 다음 관로 안의 동사를 보기와 같이 현재 또는 과거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1번 가볼까요? 더. The store opened at 10 a.m. Okay, the store opened at 10 a.m. except on Mondays. 그러니까 except만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오픈즈라고? The store opens at 10 a.m. except on Mondays. Okay, 2번 가볼까요? 로사 팍스. Rode her autobiography in 1992. 그러다가 나중에 듣기에서 박살난다
알겠습니까? 노사팍 오토바이오그래피 오토바이오그래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3번 가볼까요? 오케이, the comet comes close to the earth every 76 years. 그래서 이 comet의 이름이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4번. The volcano. Erupted last year, and now it is inactive. Okay, 그래서 erupt하고 inactive 얘기해 주시고요. The volcano erupted last year, and it is now inactive. Okay, 5번 가볼까요? Okay, my parents seldom goes out on Sundays. They usually stay at home. 그래서 6번 가볼까요? Stress causes many diseases, so try to have positive thoughts. Okay, stress causes many diseases, so try to have positive thoughts. Okay, 채점해 주세요. 다 맞았습니까? 아니요. 하나 틀렸는데요. 5번이요. 5번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그대로 고 아닌가? 그대로 고 아닌가는 뭔데? 고 아닌가? 그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고에 맞아. 오케이. 아니, 고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군지 꼬아지. except가 뭐야? except. 뭐뭐를 빼고서, 그러니까 일요,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그 가게는 10시에 엽니다라는 팩트니까 단순 현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토바이오그래피가 뭐야? 오토바이. 자서전이죠. 로사팍스가 누구더라? 로사팍스는 또 킹 목사 주니어. 킹 목사 알죠? 그렇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된, 시작했다기보다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멧의 이름은 헨리 혜성이죠. 행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헨리 혜성은 76년 주기로 지구 근처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럽트가 뭔 뜻이에요? 이럽트. 분출하다도 그렇습니까? 작년에 분출했었는데 지금은 inactive 어떤 그렇죠 비활동적인 활동하지 않는다. 왜 my parents seldom goes가 아니고 왜 my parents seldom go인지는 중1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뭐예요 얘만 길어봤자 they seldom go 됐습니까? Hey, stress causes many disease가 뭐예요 disease. 네, 그래서 뭐 하래요?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시오. 착한 생각을 합니다. 좋은데 오늘 수고했고 제가 수고했습니다. 나노 시험 안 친 사람 누구야? 네? 다 쳤어? 아까 나간 선생님 나쁜 선생님 오케이. 계속해서 B.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해서 읽으면 되겠네요. When he returns tomorrow, I will show him this plan. 내가 그가 내일 되돌아올 때 나는 그에게 이 계획을 보여줄 거다 라는 얘기고요. 1번 가볼까요? Form.
We will see your form. As soon as we find out the threat, we will see your form. Find out에 대한 얘기하고, see하고 form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뭘 질문할지 뻔하게 보이니까 미리 됐습니까? 답만 풀어오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단어는 이제 어디에 가 있으면 돼요? 오케이. 단어장 만들어야죠 이제. 됐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모르죠, 그쵸? 그쵸? 오케이. 자, 2번 가볼까요? I want to forgive her if she lies one more time. I won't forgive her if she lies one more time. 하셨고요. 3번 가볼까요? I wonder if you will accept their offer or not. 오케이. 그래서 뭐 forgive에 대한 얘기 참 위에 이번에 forgiv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샌디. Sandy isn't going to give up until she shares yes from the. Sandy isn't going to give up until she hears yes from them. 계속해서 5번. Can you tell me when I receive my order? Okay, 그래서 채점해 주세요. 다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맞는 거죠. 그렇습니까? 2번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Will lie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2번 맞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만들고 있는데. 정신 차리시고요.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수업 다 했는데? 일이었나? Can you tell me when I will receive my orders? 어? 뻔하게 보이지 않냐? Can you tell me when I will receive my order 아니겠어요? Okay. As soon, 자, find out이 뭐예요? Find out. Figure out 하고 왔죠. 우리가 그 진실을 알아내자마자 we will sue your firm. Sue가 뭐예요? 고소. 너 고소죠. 그렇습니까? Firm은 뭐예요? 회사. 회사 company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자마자 우리는 너의 회사를 고소할 거다 이 말이죠. As soon as we. 오케이. 그래서 find out은 같은 말 가르쳐 준 적이 있죠. 뭐였더라? 예, 네, 수고했습니다. Figure out. 수고했어. As soon as we figure out the truth, we will see your form. I won't forgive her.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건데 무조건 용서 안 할 거래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 조건이 있대요. 어떤 조건이라면 만약 그녀가 다시 한 번 더 거짓말을 한다면 무슨 문? 조건문이죠. 조건의 부사절이 되어 있는 조건문이죠. I won't forgive her if she lies one more time. 이거를 is로 바꿔 쓸 수 있나요? I won't forgive her is인가요? 그런 게 어딨어. 명사절이 아니고 부사절이란 말이죠. I wonder if 나는 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네가 그들의 무엇을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나는 네가 그들의 제 오퍼를 accept 할지 아닌지 궁금해. 얘만 빼낼 줄 알죠? 얘만 뽑아내면 어떻게 됐더라? 의도를 뭐겠어요? 네. 얘만 빼내면 will you accept their offer 아닌가요? 됐습니까? 무슨 문? 간접 의문문이죠. 당연히 I wonder about it이죠. I wonder about it.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이거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러니까 이번엔 will이죠. if 그러니까 if를 신호로 쓰지 말란 말이죠.
if가 들어가는 곳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지 아니면 미래일이면 당당하게 will을 써야 할지를 그래서 2번, 3번 비교해서 꼭 학습하시고요. 아직도 발견 못했죠. 뭐가 틀렸는지. Sandy isn't going to give up. Sandy는 포기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녀가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때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언제까지 안 할, 뭐 정확하게는 until when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 하죠. Can you tell A? B. 이거 무슨 절이야? 그렇죠. 명사절이죠.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은 뭐야? Can you tell me when I will receive my order? 당신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내가 언제 주문을 받을 수 있는지라.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거. 어? 그래서 이 when을 보고 뭐라 그래? 됐습니까? 직접 물으면 어떻게 돼? When will I receive your my order죠? When will I receive my order? 언제쯤이면 제가 주문한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어? When을 신호로 쓰지 말란 말이죠. 에? 뭘 복습해야 될지 알겠다. 여러분들한테 주문할 게 있는데요. Order요? 예, order. First order. 아, 곧 나중에 얘기합시다. 오늘은 수업이나 합시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발에 고치래요. 그럼 가면 되겠네요. 준비됐죠? Jennifer always thinks that she's right even when she is really wrong. Okay. Jennifer always thinks that she's right even when she's really wrong.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가볼까요? Yeah, 그럼 뭐 그대로 읽어 없으면. The train comes in 10 minutes. Please get ready together. Okay. The next train comes in 10 minutes. Please get ready to get on. Okay. 계속해서 3번. I don't know if James will attend the meeting tomorrow. 채점해 주세요. Okay, Jennifer always thinks. Jennifer는 늘 생각합니다. That she is right. 그녀가 옳다라는 것을. 뭐 always which 여기 들어가. Even when she's really wrong. 심지어 그녀가 자 이거 뭐예요? 이 부분의 뜻이 뭡니까? 심지어 그녀가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녀가 전 진짜로 틀렸을 때조차도 자신이 옳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쳐줘야지 올바르게 고쳤고요. The next train comes in 10 minutes. 이거 fixed timetable 지겹게 했던 거죠. 10분 후에 다음 기차가 올 예정입니다. 준비하세요. 투부정사 명형부 해주세요. 명형부. 그래서 뭐하기 위한 뭐하기 위하여 타기 위하여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형용사용법이 아니죠. 뭐예요? 부사적이죠. 자, 내가 이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하기 쉽다. 뭐에만 의존하면 그렇죠. 해석에만 의존하면 이거 자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헛소리하는 놈들이 있더라라고 했던 그거죠. Are you ready to go there?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뭐 하기 위한 준비됐니? 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니? 어떤 준비? 갈 준비. 아, 형용사용법 이지랄 하지 말라 그랬죠. ready가 뭐야? 형용사죠? 어떤 준비된? 뭐 하기 위하여?
탁이 위하여 부사적이죠 이거 부사적 이거 안에 꺼내서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대죠 오케이 If James will attend the meeting tomorrow 제임스가 내일 회의에 그렇죠 참석할지 안 할지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만약이 아니죠. if를 신호로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의미로서 will이 들어갈지 말아야 할지를 파악해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D입니다. 오케이. 민수는 근심이 가득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I usually go to the store at 8 a.m. 인 것 같고요. Every morning. I usually go to school at 8 a.m. every morning. 그래서 This morning, however, I was so late for school that my teacher was a little bad at me. 네, 계속해서 I got 7:30. My alarm clock didn't go off. That's the usual approach. 오케이. 뭐 그 다음 사람 가면 되겠네요. I took the bus. The traffic was terrible. It usually takes less than 20 minutes for me to get to school. Today, it Okay, 계속. My teacher was not hot-tempered, but he was really upset about my being late. Okay, 다음. He said. 소개를 바꾸지 마시고요. If you are late again, I will call you your mother.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채점해 주세요 고맙습니까? 오케이 하나 따고 있습니다 I usually go to school at 8 a.m. 해비시죠? 그렇습니까? Hey, this morning, however,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죠 과거죠 I was so late for school that my teacher was really mad at me 뭐 보여요 여기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세 뜻은 뭐? 그렇죠. 내가 학교에 매우 늦어서 그래서 나의 선생님께서 정말 나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오케이, 자 go off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go off. 그 다음에 hot tempered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고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고요 얘는 아직 안 가르쳤구나 오케이 그럼 뭐 얘기할 게 별로 없네 go off가 뭐예요 go off 울리다 또는 폭탄이 터지다 그런가 오케이 그래서 I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죠 I got up at 7:30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게 8시인데 7시 반에 일어났으면 준비할 시간이 30분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이면 충분한데 얘는 여학생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아 그래요? 됐습니까? 민수는? 아 8시까지 도착하려고 몇 시 일어났는데? 8시까지 도착해요 어 몇 시 일어나? 어? 아이 엄마가 8시에 줘요 밥을 아 그니까 가정을 해보자 8시에 간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난대? 저요? 응 7시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비슷하네 맞습니까? 씻는데 30분에서 40분만 아우 그렇군요 여러분들 잘 어우 저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8시까지 학교 가야 되면 7시 반에 일어나면 됐는데 맞습니까? 근데 저는 학교 가는데 50분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뭐 집 근처에 학교 다 있죠. 그렇죠? 저는 버스 타고 59시 왔다 갔다 했어요. 버스 타고요? 네, 버스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는 좀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핫 템퍼드가 뭐야? 핫 템퍼드. 그렇죠. 성질이 급한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혈질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별명하고 있죠. My alarm clock didn't go off at 7. 7시에 울리지 않았습니다. As it usually does. 그렇죠. 더즈는 뭐였어? As it usually goes off. 그것이 평소에 울리는 것처럼이란 뜻이죠. 뭐뭐처럼. 그래서 I took the bus.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를 찾고 the traffic was terrible. 끔찍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이제 현재로 바뀌죠. It usually takes less than 12 minutes for me to get to. 누구로서 뭐하기에 나로서 학교에 도착하는 것이 20분 이하가 걸립니다. 일반적인 팩트인데 근데 today it took 35 minutes. 몇 분이나 더 걸렸어? 10분이나 더 걸렸죠. 그걸 세고 있었냐? 그니까? 뭐, 굳이 뭐, 어떤, 뭐, was very hot, was not very hot tempered. 나의 선생님이 그렇게 성질이 급하지는 않지만, 다혈질은 아니고 막 욱하는 성질은 아니지만, but he was really upset about my being late. 자, 이거. 나의, 그러나 나의 선생님은 내가 지각한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being late은 동명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my를 보고 뭐라 그러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배웠죠? 포 플러스 목적격 또는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죠. 자,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소유격. 그렇죠. 소유격 쓰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뭘 써도 되느냐? 여기다가 really upset about me being late를 쓰기도 합니다. 무슨 격 써도 봐준다? 목적격. 써는 거 봐준다. 합격은 안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쌤이 남자 선생님이죠. 말씀하시기를 if you are late again 조건물이죠. 만약 네가 또 지각한다면 I will call your mother.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됐습니까? 엄마한테 일러 바친다 꼰지른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항상 회파했습니다. 됐습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자신경이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본가를 가면서 읽으면서 틀린 거 발견하면 좋죠. 두 손이 때려 잡든 잡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마이 네임 이즈 제민 앤 아이 리브 인 서울.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오케이, 틀린 데가 없다. Currently, I'm finishing my doctoral degree in philosophy and have full-time job like everyone else. 오케이, 그래서 currently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I'm finishing에 대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doctoral degree에 대한 얘기해 주고요. philosophy 해 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I have a passion for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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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passion. I have a passion for all things related to philosophy and how they have helped us interact with each other. 오케이, 다음 사람. I used this website in April 2009 to share my love of philosophy with everyone. 오케이, I created this website. 자, 그럼 보겠습니다. Currently, 얘기해주세요. 그렇죠. Now죠. 됐습니까? Currently, nowadays,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럼 current는 뭐야? current. 최근. 최근의. 됐습니까? 또는 화폐 또는 전류
기술과 current 화폐 전류 최근의 고등학교 가면 이제 숱하게 볼 단어들이죠. current 얘기. 네, I'm finishing에 대한 얘기 좀 해서 I'm finishing. 나는 마치는 중이다. 오케이. 왜 이 시제를 썼죠? 네. 왜 이 시제를 쓴 거죠? 그 어느 과정을 하고 있는 끝내 강의 중. 오케이. 내가 finish my doctoral degree 하는 건 팩트입니까? 아, 팩트예요? 그럼 I finish 해야지. temporary fact죠. 됐습니까? 언제 국한된 거야? 요즘에 국한된 거죠. 내가 또 어제도 내가 평생 동안 finish my doctoral degree in philosophy 할 건 아니죠. 됐습니까? 내가 뭐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하겠어? doctoral degree를 획득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 쓰고 있다. 진행형을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진행형인 이유. 오케이. 그 다음에 doctoral degree가 뭐예요? doctoral degree. 박사학위죠. master's degree 하고 같죠? master's degree, doctoral degree. 됐습니까? 그래서 Dr. King. King 박사죠, 원래. 됐습니까? 닥터 킹 주니어 몰라? 닥터 라틴 루터 킹 주니어. 됐습니까? 박사라고 줘. 그 다음에 여기 닥터널 디그리 필로소피가 뭐야? 필로소피 철학이죠. 됐습니까? 패션이 뭐야? 패션 열정이죠. related to가 뭐야? related to 뭐뭐와 관련이 있는. 됐습니까? 이렇게 모르는 게 빡빡하게 있으면 이제 모르는 건 이제 한 두세 개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추측으로 돌파구를 열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teract가 뭐야? interact. 그렇죠. 그 다음에 day는 뭐 드시고 왔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아니 준비가 안 됐나요? 어? 조금 이따 얘기해 주고요. 지금 데이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데이에 대한 대답 주세요. 준비를 누가 에브리원 했어. 아, 에브리를 이렇게 붙이고 가기도 하는구나. 아니. 왜 해석이 안 되니까 데이가 뭐지 왔는지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의도는 뭔가요? 응? 그렇죠. 홍보글이고 소개글이죠. 그렇죠. 뭐를 홍보합니까? 철학과. 철학과를 홍보하고 있다? 아. 철학을 홍보하고 있어요. 철학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죠. 웹사이트 홍보하고 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데이가 뭐든지 하는지 잘 모르겠나요? 오케이. 일단 인트로듀스 자기 셀프 하고 있죠. My name is Jaemin and I live in Seoul. 제 이름은 재민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삽니다. 그렇죠. 이거 팩트 뭐 혼잡을 때 없고요. 요즘은요 I'm finishing my doctoral degree in philosophy. 일단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철학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I have a full-time job like everyone else. 난 뭐 한대요? 전업, 그러니까 전업이 있단 말이죠. 저 같으면 학원 선생 같은 이런 full-time job을 갖고 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됐습니까?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학생 신분이 아닙니다. 박사학위쯤 되면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초자식 있는데 박사학위 준비할래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박사학위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I have a passion. 저 팩트죠. 자기에 대한 얘기 팩트니까 I have a passion. 내가 뭐가 있어요? 열정을 갖고 있죠. 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열정이 있단 말이야.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철학과 관련된 모든 것에 열정을 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생각되면 뭐야? 열정. 예,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는 철학과 관계된 거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뭐 하도록 도운다 서로서로 저 의사상호작용 할 수 있든지 돕는 이게 전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분사구로서 됐습니까? 분사구로서 띵스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또 모든 것에 열정을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은 모든 것이냐면 두 가지의 것에 열정을 갖고 있죠.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과 어떤 모든 것 철학과 관련된 모든 것과 그리고 또 그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도록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럼 데이는 당연히 뭐를 해왔어? All things 대신 왔죠. 그러니까 How they, how all things help us 철학과 관련과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좀 고딩 읽기답죠. 그러니까 내용 파악 그냥 읽고 해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열정을 갖고 있는데 뭐에 대한 열정? 철학에 대한 열정과 그렇죠. 철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열정과 그 다음에 또 그 철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됐습니까? 예를 들면 뭐 철학 중에서 뭐 이런 철학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변증법 이런 철학이 있다. 변증법. 이 변증법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만드는 변증법?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싸움시키는 거죠. 참과 거짓을 싸움시켜서 새로운 뭐를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걸 보고 변증법이라고 하는 철학의 영역이죠. 그럼 이와 참과 진리를 찾아 이 변증법이 사람들 상호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이야. 변증법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야. 우리 실생활에 변증법이 사용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음? 우리 현실생활에 실존주의가 어떤 도움을 줄까? 사람들끼리 서로 뭐 소통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실존주의가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내가 만들었죠. 그렇죠? 웹사이트를 만들었어. 2009년 4월에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왜 나의 어떤 사랑을 나의 어떤 이 열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사랑? 철학에 대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철학에 대한 어떤 이 열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웹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고등학교 읽기죠. 짧지만 임팩트 있죠. 그렇죠? 아 그래요? 이 정도는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의고사 수준이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독해야 되는 거 지금부터. 오케이.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B에서는 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알맞게 배열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수능형이죠. 가보겠습니다. Every afternoon or Sunday 뭐 해? 같이? 같이 with our friends in Shanghai. 오케이. 그 다음 부분 One day this master died while at work. 예, 비가 온다. One day, Hachi's master died while at work. 그 다음 뭐가 오면 될까? 아니, 나는 전형도 다 할 거야? 아, 빨리 끝내고 싶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민수가 생각할 시간을 뺏으면 안 되지. 숙제를 안 해왔다고 해서 안 되지, 그치? 네가 어차피 했으니까, for the next 10 years, Hachi waited at the station. 맞다 치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인생이 없어서 later 마치 아니, people their feed fed and cares for him until he died in 1935 35?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럼 자연스럽게 뭐예요? later 마치 Admirers raised money for a statue in his memory. 이렇게 되나요?
궁금한 거. Every afternoon, a dog named Hachi went to the state train station in Tokyo to meet his master's train. 그다음에 뭐 one day, Hachi's master died while at work. 그다음 뭐 for the next 10 years, Hachi waited at the station. 그다음 people there fed and cared for 대한 얘기지고 until he died in 1935. 키에 대한 얘기지고 그다음에 one day, 아 그다음에 뭐야 later, Hachi's admirers raised money 해주고요. Raise money for a statue in his memory. Okay, statue에 대한 얘기 해주고요. Okay, 맞는지? 좀 이따 보고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dmirer가 뭐야? Admirer. 그렇죠. 추종자죠, 추종자. 그럼 admire는 뭐야? Admire. 그렇죠. 얻어 맞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Admire. 존경하다. 추종하다. 그럼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네요. 그렇죠. 와우. 그다음 raise money는 뭐예요? Raise money. 그렇죠. 돈 모금하다죠. 그러니까 statue는 뭐예요? 조각상이죠. Care for는 뭐예요? 돌보다죠.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같이. 그러면 이거 우리 재혁이가 참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Logical order에 대한 얘기죠. 논리적인 순서에 대한 얘기죠. 이 순서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뭐 may woman dog dog인데 named Hachi 말이죠. Hachi 이름이 Hachi PP형인 거 아시죠? Which was가 생각했죠. A dog which was named Hachi went to station. 과거의 행동이죠 이거. 지금은 하지 않는 과거 행동이죠. 기차역에 도쿄에 있는 기차역에 왜 to meet his master's train 그렇죠. 여기에 meet은 맞이하다의 뜻이겠죠. 그의 주인의 기차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차 도쿄에 있는 기차역을 갔대요. 이건 뭐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그렇습니까? 하치 이야기.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고 원데이 어느 날 하치의 주인이 직장에 있는 동안 죽어버렸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이제 알았어요? 영어를 읽는 동안 몰랐어요? 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for the next 10 years 다음 10년 동안 이 다음 10년은 어떤 10년을 얘기하는 거지? 그의 주인이 죽은 다음 10년 동안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10년이라는 얘기는 그의 주인이 죽은 다음 10년 동안 됐습니까? 하치는 어디서? 기차역에서 기다렸죠. 됐습니까? 저기는 왜 혼자 와있지? 이랬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겠어요? People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밥을 주고 그리고 그를 돌봐줬죠. 누가 뭐 할 때까지 1935년에 하치가 죽을 때까지 됐습니까? 네, 죽을 때까지 돌봐줬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누가 뭐 한 나중에 죽은 그 다음에 하치의 누구들이 그렇죠 팬들이 어드마이어들이 모금했죠. 왜? 그렇죠. 뭐 하기 위한 그를 기리기 위한 조각상을 위해 돈을 모금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로지컬 오더입니다. 로지컬 오더, 논리적인 순서. 뭐 여기 갔는데 어느 날 죽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 나왔어. 사람들 이상해. 왜 저러지? 그래서 얘 이건 먹으렴. 너 여기 왜 왔니? 돌봐줬죠? 죽을 때까지. 됐습니까? 예? 이 사연? 걔한테 물어봤겠죠. 걔가 얘기했죠. 됐습니까? 몰랐어? 아, 이 새끼, 이게 나 버리고 어디 갔나봐! 이러면서. 왜 그러지? 이러면서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별자리 운세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고등학교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만 보고 치우려고 그러는데요. 다 봐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거부터 보라고 했죠. A가 적절한 형태가 아니라서 적절하게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중 의미가 다,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아,
단어 뜻은 다 다르죠. 단어 뜻은 다 다른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이 다른 거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중딩중처럼 그러지 않을 거겠죠. 예, 그러면 일단 뭐 주문하는 바대로 해갖고 읽어봅시다. 시작 한 문장씩. 언. Okay. On a personal relation will come under pressure this month, most likely on or around the first. Okay, 다음 사람. But when Jupiter planet of good cheer. Moves in your paper on the fifth. On the fifth. 계속 아연 깠는데. Temporary depression. Depression. Depression will lift over you. And. And you will find that there really are most more fish in the s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An important relationship will come under pressure. Under pressure가 뭔지 Come under pressure까지 같이 하는 게 좋겠고요. This month, most likely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On or around the first but when Jupiter, the planet of good cheer moves, 왜 moves인지 얘기해 주고 In your favor가 뭔지 그 다음에 On the fifth, that temporary depression will lift. 자, 이 문장 전체가 뭔 뜻인지 좀 얘기해줘요. That temporary depression will lift and you will find that there really are more fish in the sea. More fish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별자리는 뭐? Virgo죠. Virgo가 무슨 자리? 처녀자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처녀를 뭐라 그래요? Virgin이라 그러죠. Virgin. 그쵸? Virgin. Okay, horoscope가 뭐예요? Horoscope. Horoscope가 점성술이죠. Okay, 별자리 보고 점 치는 걸 보고 horoscope라고 그러죠. 호로 새끼가 아니고요. 오케이, 처녀자리에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살려나? August 23rd부터 September 22nd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Virgo 자리입니다. 8월 23일부터 9월 22일.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운세라는 걸 알아야지 이 글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야지 얘가 아, 뭔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me under pressure가 뭐예요? come under pressure? 그렇죠? 압박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most likely가 뭐예요? most likely. 오케이, 그래서 가장 뭐뭐일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쓸게 아마도 이런 뜻이죠. most likely, 가장 뭐뭐일 것 같은, 뭐뭐 가장 뭐뭐일 것 같이 이런 뜻이고요. 아마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럼 왜 moves예요? 왜 moves? 주피터가 무브즈 할 때 시간의 부사절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고 있죠. 틱스트 타임 테이블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누가 뭐 할 때죠. 그 다음에 뭐 템포러리 디프레션은 일단 뭐예요? 템포러리 디프레션. 그렇죠. 그러면 that temporary depression will lift는 뭐 뜻이에요? 거쳐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죠. will disappear 이 말이죠. lift 뭐하다, 들어 올리다, 올라가다. 됐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됐습니까? 고조된다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lift의 뜻은 사라진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거칠 것이다. 됐습니까? And you will find that they are really 여기 more fish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운 좋은 거 개이득을 얘기하는 개이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보겠습니다. An important relationship will come under pressure this month. 그래서 이번 달에 너의 중요한 관계도
너의 중요한 인간관계가 뭐하게 될 것이다? 위기에 처할, 곤란에 처할 것이다. 아마도 언제쯤일 것 같다? 4일쯤 말이죠. 월초에 운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니까 But when Jupiter, planet of good cheer, 뭐인 뭐? 활기의 행성이죠. 그렇습니까? 활기의 행성인, 활바람의 상징인 목성이 뭐 할 때? 이동하게 될 때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너에게 유리하게 이 말입니다. favor 하면 좋음, 호의 이런 거죠. 네, 너에게 유리하게 며칠 날? 5일날 이 말이죠. 5일날 목성의 위치가 너에게 운 좋은 위치로 움직이게 됐을 때, 위치가 변하게 됐을 때 그러한 일시적인 우울은, 여기서 일시적 우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레이션십이 뭐 하게 되는 상황? Come under pressure 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한 상황은 뭐 하게 될 거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뭐 하게 될 거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알게 될 것이다. 뭐,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다에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네 생활에, 이 말이죠. 네 생활에 더 많은 행운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뭐 하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뭐예요? 그렇죠? 3번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표정을 그려볼까요? Pressure, dead temporary, depression, more fish. 됐습니까? 오케이, 국어 문제죠. 자랑이다. 영어 문제예요. 아, 영어 문제입니까? 아마 봐도 국어 문제인 것 같은데? 단어만 알면, 그치? 여기 뭐 모르는 문법이 있나요? 영어 문제가. 아, 죄송합니다. 포기해서 죄송합니다. Sorry.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래 시제 좀 나가겠습니다. 수업하고 나면 뭐 해야 되는지 알죠? 그렇죠? 워크북. 됐습니까? 워크북 주제. 되게 좋아하네. 자, 미래 시제 다 알고 있는 거라서. We are going to visit the Great Wall tomorrow. 우리는 내일 만리장성을 방문할. 그렇죠. 이건 계획된 미래죠. Be going to는 뭐의 냄새? 여기 going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Planning 하고 같은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 will be exciting. 그건 어떨 거다? 신날 것이다. 계획이죠. 그렇죠? 계획이 아니고 얘는 뭡니까? expectation이죠. 그렇죠. expectation. 됐습니까? 그래서 신나고 말고는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문하는 것도 앞으로 있을 일이긴 하고, 그 다음에 신날 것도 언제 있을 일이긴 한데, 미래에 있을 일이긴 한데, 하나는 계획한 거고요. 하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죠. It is going to be very exciting. 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expectation, 기대죠, 기대. expectation 이게 좀 expectation인데, 뭐, 거기 y가 있을 일이 있냐? shon인데, tion이지. 갑자기 y같이 생겨갖고. 됐냐? 생기시면 순정을 짜냐? 너도 이걸 써봐, 오케이. 자,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 미래를 가장,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앞에서는 fixed timetable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 현재 시대로 된다라는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will과 be going to가 있다. 같지만,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뭐 will이나 be going to나 그게 그거야. 이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일단 뭐 다 쓸 수 있는 경우, 일만 써야 되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I think the economy will grow next year. I think the economy is going to grow next year. 그래서 얘는 뭐 했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뭡니까? 언제 팩트야? 미래 팩트죠. 미래 팩트. 미래 팩트를 얘기할 때 둘 다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거. 그래서 그 옆에 설명,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뭐에 기반해서 얘기를 할 때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다는 뜻일 때 future fact라고 정리하겠습니다. future fact는 will과 be going to를 둘 다 쓸 수 있다. 하지만 일상 대화래요. 일상 대화에서는 당연히 네 같으면 be going to도 쓸래, will 쓸래. be going to가 will보다 좀 더 자주 쓰인다. 왜? 왜? 좀 더 내가 심사숙고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다 근거가 있어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길게 얘기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것도 봅시다. There will be a midterm next Monday.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고사가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예, 원래 미래적 객관적 사실이죠. There's going to be a midterm next Monday. 근데 여기 하나 더 쓸 수 있겠죠?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There is a midterm next Monday. 됐습니까? Fixed timetable이니까 there is 쓰면 되겠죠. So, future fact에 대해서 했습니다. Future fact. Future fact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놈이나 그놈이나. 근데 난 충분히 생각하거나 뭔가 근거가 있게 얘기하는 거야 하면 질질 끌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be going to도 써서. 그 다음 계속해서 will을 쓸 경우 뭐이거나 promise거나 또는 will을 나타낼 때 will이 명사로서 무슨 뜻이에요? 의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이거? 뭐 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뭐 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플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야 이루어질 미래? 뭐가 있어?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 이루어질 미래는 will을 사용해야 된다. be going to도 아니고 됐습니까? I won't forget you, I promise 라고 민수가 얘기해서 석 달 뒤에 와서 넌 누구냐 하는 거고 됐습니까? 나는 널 잊지 않게 따라고 말하지 않아. 그렇죠. I will forget you라고 그러죠. 난 널 잊고 말 테야. I promise 됐습니까?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함께하지 말자. 나 맨날 애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 Okay. We will serve the nation gladly. 이거는 뭐 선 서 이거죠. 어디 들어가면서 아름이 들어가면서 하는 선서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기꺼이 국가에 뭐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서에 들어가는 건 다 뭐? 위리죠. 그렇죠? 저는 물을 아껴 쓰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선서에 들어간 것도 선서문 will이겠죠. 자 비교입니다. 비교. shall을 썼을 때 we shall serve the nation gladly.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옆에 보겠습니다. 의지 또는 미래 약속 또는 의지를 할 때 주로 will을 쓴다. 그래서 안 있겠어. I won't forget you. I promise. We will serve the nation gladly. 됐습니까? 주어가 I일 때는 I will 보다 I shall, I shall 무슨 English? 무슨 English? British. 그렇죠. British English는 좀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shall, shall, shall 거린대요. 맞습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현대 영어, 현대 영어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American English 영향을 받아서 will을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 여기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자 말하는 순간 결정한 거 됐습니까? 말하는 순간 야 물 안 잠궈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렇죠? 됐습니까? 물 틀어놓지 마 그랬어. 물 틀어놓지 마. 아 이제 안 그럴게요 라고 또 자 엄마가 야 너 그러지 말라 그랬지? 너 그러지 말라 그랬지? 왜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빨리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 깊게 얘기하지. 짧게 얘기하지. 됐습니까? 타, you've let the water on. 타, 너 물 또 들어왔어. Oh, I'm sorry. 엄마 왜 온 거죠? Oh, I want to. I am going to 하다가 맞는 거죠. 됐습니까? I will turn it off 하는 거죠. 안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 뭐 해야 된다? will 써야 된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 설명하는 방법이 농담 같지만요. 알겠습니까? 이게 다. 자 이거를 뭐 말한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한다고 해봐. 혼자 공부한데 말하는 순간 결정한 일을 할 때 말하는 순간 결정이 말한
이따구로 해갖고 머릿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말하는 순간 왜 결정할 때 왜 짧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유를 갖다 붙인 거죠.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알겠습니까? 빨리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밀쓰고요. Oh, I'm sorry, I'm going for. 그렇죠. I'm going for이죠. I'll turn 하는 순간 좀 더 들어보는 거죠. I'll turn it up.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고 at the moment of speaking이라고 얘기죠. At the time of speaking, 말하는 순간은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will을 쓴다. 그래서 결정한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이해하는 그림이 참 중요합니다. 시제에서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고요. 말하는 순간 뭐를 내렸으면 decide를 내렸으면 will을 써야 한다. be going to를 쓰면 어색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Why don't you clean your room? 이랬어. Why don't you clean your room? 그랬어. 근데 I'm sorry가 아니고요. I'm sorry가 아니고 I don't say that. I'm going to clean it every Friday.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I'm sorry가 아니고 그렇죠? 아,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나 엄마가 말하기 전에 이미 뭐다 세워놨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자기가 아, 나 그거 뭐 다 내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응? 그렇죠? 아이씨,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련히 다 살려고 나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be going to 도를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만하게. 그래야죠. 오케이, 여기 나오죠. 알겠습니까? be going to 도를 쓰는 경우에는 말하기 전에 아 좀 하지마 내가 다 생각하고 있던 거야. 엄마가 what a mess your room is too dirty 너무 더럽잖아. I know I'm sorry가 아니죠. 그렇죠? 저도 알아요. 에이 I'm going to clean it tonight. 오늘 다 뭐 하려고 다 계획해놨어요? 오늘 밤 청소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상대방도 이제 your room is too dirty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데 얘가 I'm sorry가 아니고 I know 이러면 에이 얘가 뭐 생각이 있구나 라고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말도 중요합니다. I'm sorry인지 I know.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I'm sorry 하지 않고 이제 좀 이제 어릴 때는 뭐라 그래 어릴 때는 엄마가 뭐 I'm sorry I'm 뭐 얘기하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 넘으면 I know 그렇죠. 다리 한쪽에 I know 나도 알아요. I'm going to 다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엄마가 때릴 것을 이런 말을 막 그렇게 들어가면서 오, 마치 장인이 말씀했지. 이런 말입니다. 때란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clean my room 하기로 언제 생각해놨다? 미래에다 생각해놨다라는 뜻으로 여기는 저 뭔가 대화 시점보다 이전에 하려고 했으면 be going to를 쓴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 상황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할 때요. 상황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look at the traffic jam. 뭐 차가 막히는 모양이죠. 차 막히는 것도 보세요. We are going to be late. 우리는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다 뭐 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하는 거 그렇죠. 다 충분히 생각해보 아까 1번하고 똑같죠 아까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설명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경우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분명한 근거가 차 막히는 모습이죠. 그런 경우에는 be going to 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 she is going to have a baby next month. 그러니까 she will have a baby 요거하고 요까지만 이제 딱 비교하는 겁니다. next month 없다 치고 when she gets married 없다 치고 she is going to have a baby she will have a baby 전부 다 그녀가 애를 낳을 거라고 하는 건 똑같죠?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말하는 뭐가 있는 거야? 근거가 있는 거죠. 그쵸? 그녀의 똥배가 장난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배가 불룩하더라고. She will have a baby는 그냥 그렇게 할 거래 라고 어떤 거야? 막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거가 있다. 저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네 라는 느낌일 때는 오히려 긴 뭘 쓴다. be going to do. 그 뒤에 붙는 말이 그래서 다르죠. 다음 달에가 붙었고요. 그녀가 뭐 했을 때, 그녀가 결혼했을 때. 이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만약 그녀가 뭐 한다면 결혼을 한다면 조건의 부사절이나 시간의 부사절이나 공통된 문법을 공유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징후나 상황 없이고요. 뭐 나머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 do 외에도 현재나 현재 진행형 이거 다 설명했던 겁니다. 현재 같은 거 했죠. What time does the train leave tomorrow? It leaves at 7 in the evening. 아까 했던 거죠. 앞에서 unit 1에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 왕래 발착 동사라고 했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거보다는 좀 더 뭐 어떤 future라고 했더라? Well planned future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없겠지만 What are you doing on Sunday evening?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묻는 순간 What will you do라고 묻는 거하고 비교입니다. What will you do하고 What are you doing하고는 원래 What are you doing 하면 너 지금 뭐 하는 중이니죠? 근데 뒤에 On Sunday evening 일요일 저녁 때가 왔어.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이 혹시 일요일 저녁 때 이미 상대방이 뭐 해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이미 계획해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Will you do는 막연한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I'm going to football game. I'm going to football game. 자, I will go to a football game 하고 I'm going to football game을 비교하면 I'm going to football game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혹시 A가 나한테 뭐 할까봐? 데이트 신청할까봐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미리 약 뿌려놓는 거죠. 나 이미 뭐 할 계획 끝났다. 축구 시합 보러 갈 계획 다 끝났고 누구랑 갈지 끝났고 계획 끝났고 그 다음에 표도 이미 어쩌면 사놨을 수도 있으니까 넌 뭐 할 생각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고 얘기할 생각하지 마 라는 느낌인 거죠. 근데 얘가 얘랑 썸 타고 싶어. 그럼 뭐라 그랬어? I will go to a football game. Will you join me?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좀 뉘앙스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고. 오케이.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I'm going to go to a football game에도 똑같이 계획된 미래. 요거 두 개는 같은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둘이 뭐 바꿨어도 된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은 끝이 났으니까 워크북 됐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